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공학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찬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 통역사 김동찬의 아내 제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적이 어떻게 되세요?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이랑 가까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왔어요. 지금 한국에 산 지 10년은 조금 넘었어요. 저기 좋은데. 애도 낳고. 자, 오늘 의뢰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 자기 알고. 저는 자유가 너무 없어요. 나를 구속하지 마. 어떻게? 갑자기 경고 멘트까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잦은 연락. 루틴인가 봐요. 출근하면서 신발 끈 묶을 때 한번 전화가 오고 안부 인사. 왜냐면 제가 집에서 나갈 때는 남편 차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사해야죠. 그다음에 10시쯤에 제가 한가한 시간인 걸 알아요, 와이프가. 자기 지금 한가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12시 한 30분? 점심시간 때 무조건 뭐 밥은 잘 먹었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퇴근하기 전에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제가 도착하면은 와이프가 집에서 오늘 저녁 뭐야? 이렇게 물어. 아이고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어이구. 만약에 전화 안 받으면 업무폰으로 전화해요. 안 받으면 그렇게 계속 뭐 이모티콘 계속 보내요. 그렇게 뜨니까 그러면은 보게 되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 보내면 이제 전화 오는 거예요. 아이고. 항상 회사에서 우리 얘기하면은 사랑꾼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군? 사랑꾼. 아니 뭔가 그분들 오해하신 건데 공격자와 나는 수비자야. 자기는 전화로 공격을 하고 나는 그 전화를 받아내는 수비자야. 골키퍼 같은 느낌. 모든 거 다 궁금해요. 8년 뭐 9년 됐었는데도 어디 가는지 뭐 먹었는지 아직까지도 전 다 궁금해요. 너무 사랑하나 봐. 제 3자가 보면은 진짜 너희 부부는 너무 부럽고 어떻게 아직까지 연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 이러면 구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제 너도 이제 혼자만의 구속. 구속은 아니지. 구속 아니지? 관심이지. 그래서 관심이지. 근데 그 관심이 딱 지금 한 발짝만 넘어서면 구속이 될 수도 있어 지금.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지금 거의 반발짝 왔어. 그래서 반발짝이 더 오면은 지금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하는 거 뭐 있지? 장보기?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가격 비교도 좀 잘 해보고 밥 먹고 나서 산책하면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하늘도 좀 보고. 근데 너무 외로워요. 혼자 나가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그래 친구가 없으니까.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남편 밖에. 나한테 외국이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딱히 이렇게 이제 나이 들면은 누구 사귀고 뭐 새로운 친구 만나고 이렇게 사실은 뭐 시간도 없고 사귀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회사에 있을 때는 전면 직원 중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요. 소외감. 네. 근데 남편 목소리 들으면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전화하는 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진짜. 제가 바쁘면은 저도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자기 나 바쁜데 왜 그래 왜 전화했어 이렇게 해도 마음이 편안해. 아니야 진짜 막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런 거 자기 목소리 들으면 난 마음이 편해지니까 전화도 자주 하는 거예요. 적정 연락 횟수는 어느 정도신지. 적정 연락 횟수요? 한 번 정도? 오늘 몇 시에 퇴근이죠? 너무도 전화는 안 하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근데 그 전화가 꼭 관심이 다는 아니지. 다 전화하지 않아요? 전화가 다는 아니죠. 너무 과한 관심과 너무 과한 집착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막 숨도 못 쉬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다든가 이렇게 돼도 식당에 도착하면 거의 바로 어디야? 어디 갔어? 누구랑 먹으러 갔어? 뭐 먹어? 1차에서 얼마를 먹었냐? 2차로 어디로 가느냐? 2차에서는 멤버는 그대로냐?
그거는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 그거를 술자리에 전화가 몇 통 정도 해요? 그럼 보통 한 15통 정도는 기본적으로 10통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보통 그렇게 하죠. 사회생활 다 끊기겠다. 그냥 여기다가 전화기를 꽂고 그냥 켜놓고 다녀야 돼. 내 목소리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궁금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바로 안 받고 좀 늦게 받는다든가 이제 아예 진동으로 바꿔버린다든가 안 받고 막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제가 몇 번 그랬는데 그 60몇 통. 이거 그때는 임신 때요. 아. 임신 때 그 여자들이 많이 좀 예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1시, 12시쯤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큰일 때 됐으니까 한 번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10분 기다렸다가 또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2-3초 올리고 끊고 2-3초 올리고 끊고 이제 열 받죠. 이제 열 받으면서 그냥 계속 전화했었어요. 어떻게 60톤은 못 볼 수가 있어요? 못 본 게 아니죠. 안 본 거지. 제가 그때는 그 제 기억으로는 회사 동료가 되게 슬픈 날이어서 제가 그 슬픔을 같이 함께 해주기 위해서 모인 자리여서 와이프가 이렇게 슬퍼하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아무 생각해도 뭐 이제 1-2차는 그렇더라도 한 3-4차는 뭐 이상한 데 갈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게 제일 크죠. 유력하죠. 뭐 이거 본인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래? 남편한테 안 믿으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또 힘들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근 10년이 다 돼가니까 살짝 답답하다는 감이 좀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밥 먹고 나서 사라져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차에서 잠깐 뭐 쉬고 왔다고. 말이 돼요? 저는 되게 아니야, 이게 차 청소하러 가는 거지. 정말? 매일? 차에서 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주말에밖에 차 안 타니까. 자기는 출퇴근은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청소하는지 모르겠어. 뭐 잠깐 차에 내려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면 좋은데 나갈 때도 얘기 안 하고 갑자기 확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지? 도망 나가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 자기가? 그런 느낌 아니고 그냥 그거 사실이에요. 조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요즘 핸드폰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메일도 좀 확인하고 뭐 뉴스도 좀 보고 진짜 5분이라도 가만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만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는 생각은 안 해요. 나도 그 조용하게 뭐 차에 내려가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둘이 같이 있으면 됐는데. 조용하게 둘이? 누구에게서 떠나고 싶은지. 아니요. 쉬는 시간 없죠. 쉬라고 할 거면 확실하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 네 대, 5시간 이상은 시간을 줘야지. 5시간이 어딨어요? 5시간도 좀 짧아요, 그쵸? 아니, 그 시간이 어디냐고요? 그 시간을 이제 만들어보자 이거지. 진짜 진심이야? 주말에? 그렇죠. 뭐 하고 싶어요? 낚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 낚시는 진짜 나는 못해요. 아니 이때까지는 저희 취미 되게 많아요. 우리 프리다이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 둘이 같이 해야 돼. 뭐 오토바이도 타고 취미 하는 거 모든 거 다 같이 하려고 제가 되게 노력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저도 제가 오토바이 타면은 너무 무섭고 내가 떨어지는 뭐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장면이? 응, 장면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극복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하려고 모든 거 다 배웠어요. 제가 극복하면서 내 그 무서운 거. 근데 혼자도 취미 뭐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전 사실은 그거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아니 혼자 있고 싶으면은 결혼은 왜 해요?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데 결혼했으니까 모든 거 다 취미까지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어디 갔다 올게. 그럼 자기도 이제 옷을 막 입어요. 귀엽다 근데. 귀엽다. 아니 나 어디 갔다 온다니까 나.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어 알았어. 신발 신고. 왜 그렇게까지 그걸 같이 해야 돼요? 한국에 살기 편하긴 편해요. 근데 뭔가 혼자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겁이 많이 나고 혼자 나 지금도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냥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혹시 예전에 조금 뭐 일이 있으셨는지? 아, 네. 처음에 한국에 어학단 다녔을 때 저녁에 집에 가는 길에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잡는 적이 있었어요. 입 가리고 가방은 뺏으려고 잡고 이렇게 골목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무가 있어서 제가 나무에 이렇게 안겨서 그냥 못 버텼어요. 버텼어요. 그 사람은 그냥 도망갔어요, 결국에. 왜냐면 제가 소리 되게 많이 지르면서. 근데 그 후부터는 제가 뭐 신호등이라든지 체조리라든지 뭐 뒤에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뒤로 가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느낌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뭐 집에 갈 때도 혼자 이렇게 가면은 항상 뒤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일이 있어서 그냥 혼자 나가는 거 항상 두려워요. 아, 그 트라우마. 예, 그렇지. 그리고 막 한 번은 통화 안 됐을 때는 오토바이 사고 난 적이 있어요. 2014년 한 가을쯤에 아는 사람이 데려다 달라고 해서 금방 30분 안에 갔다 온다고 했더니 30분 후에는 안 오고 전화 안 돼요. 결국에 응급실에서 전화 받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다 그냥 바지도 잘라 있었고 그냥 헬멧도 반도 없었고 신발도 다 이렇게 막 쓸려가지고 그냥 너무 놀랐어요. 오토바이는 완전 거의 완파되고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 그 안전장구를 다 하고 있어서 크게 이렇게 어디가 뭐 다치거나 그런 화상을 많이 화상은 많이 입었어요. 화상 많이 입고 아이고. 근데 그때는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아 너무 놀랐지. 세상에. 너무 겁나죠. 어이구. 그때는 너무 많이 다쳐서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아마 전화 많이 하게 되고. 아 그럴 수도 있다. 아 계기가 있었네 진짜. 딱히 그 전에는 아마 그렇게 연락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잊고 있었던 기억이어서 되게 민망하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빠도 전화 받고 바쁘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걸 당연히 해주실 거야. 그리고 주말에 우리랑 같이 보내야 돼. 무조건? 쉬는 날이 가족. 주말밖에 없는데? 그건 지금 제가 지금 그거는 내가 여기에 지금 나오게 된 이유가 자기야. 나의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나의 시간을 넌 더 기여해라 라고 지금 했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돼요 그게 지금? 아니. 다시 처음부터. 지금은 아직 시기 안 된 것 같아요. 애기 5살까지는 그냥 주말에 같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5살까지? 주말에 가정에 열심히 기여할 테니 한 달에 한 번 5시간. 자유시간은 조금 달라.